오늘 저는 여러분께 공감 능력 떨어지는 여자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여자들은 공감 능력이 좋다는 말이 쏙 들어가게 만들어드리죠. 위대한 대한민국 페미니스트 84만 5,627명이 모인 여성시대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아들이 군대에서 1,000만 원을 모았다네요. 라는 글이죠. 그리고 50대, 60대 아줌마들이 사용하는 파리쿡이라는 사이트에 글이 올라옵니다. 아들이 이번에 전역을 하는데 1,000만 원을 탄다고 하네요. 그 돈으로 컴퓨터를 바꾼다는데 500만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컴퓨터도 있나요? 게임을 좋아해서 게임 때문에 그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보통 전역하고 적금 타면 아이들이 어떻게 쓰는지 다름집이 궁금합니다. 아들이 고생해서 모은 돈이니 아들이 쓰는 게 맞지만 절반은 집에 줬으면 좋겠네요. 라는 아줌마의 글이 있죠. 이 사이트는 실제로 평균 연령 50대 아줌마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아들이 목숨 걸고 군대에서 벌어온 돈 1,000만 원을 노리는 여자가 과연 어미라고 할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어미 같지도 않은 인간에게 돈을 뜯길 전역 병장님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바라본 자칭 공감 능력이 뛰어난 20대, 30대 한국 여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씨발 한남들 돈 존나게 주네? 1,000만 원 어떻게 모았노? 어휴, 남자들 사치, 허영심, 쯧쯧. 씨발, 국가에서 1,000만 원 모으게 도와줬네? 부럽다, 나도 군대 보내줘. 군대만 갔는데 1,000만 원이 생긴다고? 장기 팔아서 2,000만 원 맞춰들어라.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AI였다면 쓰레기 같은 반응을 더 읽어드렸겠지만 더 읽다간 혀가 썩을 것 같아서 그만 읽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 여자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주는 우리 한국 여자들의 모습은 군대를 대신 가준 남성들에 대한 죄책감이 결여되어 있고, 2년 동안 북귀에 맞서 목숨을 바쳐 나라 지켜본 돈을 가볍게 여기는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죠. 그녀들에게 남은 건 남성에 대한 혐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녀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딸 돈 500만 원 뺏어갔으면 욕했겠지만 아들 돈이니까 가져가세요. 응원합니다. 라는 저 말이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은 자기들이 유리한 상황일 때만 공감 능력을 운운하죠. 우리 한국 여자들 군캉스에서 1,000만 원 모았다고 연병 지랄발광을 하는데, 최저시급 기준 일주일에 4일만 일하면 순수 월급으로만 2년 동안 2,200만 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2년 내내 하루도 쉬지 않고 군대라는 공간에 감금당해서 야간 일을 하는데 주휴수당도 없이 월급 받는 거 아시나요? 한국 여자들 진짜 대가리에 총 맞은 소리 하지 말고 남자들 군캉스 군캉스 거리기 전에 남자 군대 간 시간 동안 알바를 하세요. 한심하고 한심한 한국 여자들의 미친 공감 능력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오랜만에 녹음한 은희 목 건강에 도움될 커피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페미는 사이코패스다.